이번에는 네. 그 이분 가수라고 해야 되죠? 가수 조영남? 조영남? 조영남 씨가 가수인가? 가수죠. 가수는 가수죠. 예. 이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방송 때마다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셨어.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? 우리 말로 이 우리가 말하면 참 이 사람이야 말로 허죽겠다고 봐야 될 것 같아. 아니 1945년 네. 5월 13일이면 지금 몇 년생이야? 77세인데 45년생. 예, 나이 많으시네. 그러니까. 근데 왜 그럴까요? 근데 저분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. 그래서 저분은 모르겠어요. 와, 욕밖에 안 나온다. 어찌 둘러보면 죽일 놈. 내가 원래 전 나쁜 말을 안 하는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? 인간으로서는 저럴 수 없지. 자꾸 그래. 와, 그냥 저 사람은. 근데 아직도 내가 보면 반성하는 기미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. 인간이라면 반성해야 되지 않나? 그쵸. 응? 근데 얼굴 보면 아직도 뻔뻔한 것 같아.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지. 응? 무슨 가면을 뭐 12번을 쓰는 가면 그런 사람 같아. 근데 모르겠어. 이 사람은 한때는 그래도 날렸잖아 어쨌든. 근데 그거를 잘 유지해서 지켜와. 인간 욕심이 너무 많았고 누구나 이렇게 어쨌든 우리 팔자나 저런 팔자들이나 뭐 다 똑같지 않나. 남한테 웃음 팔을 사준대. 그거를 자기 욕심으로 너무 많이 키워왔다는 거. 그거를 조금만 내려놓고 남 앞에서 어쨌든 옛날에는 국민가수라고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봐봐 저렇게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.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. 근데 그 욕심이 지나다 보면 그게 화를 부르는 거지 화를. 근데 이제 드러난 건 아닌 것 같아. 예전에도 말이 많았었어 솔직히. 근데 가려놨기 때문에 그랬지. 근데 드러나서 움직이는 거는 이분은 모르겠었는지 자꾸 철창에서 나오지 못하나 못할 것 같은. 정신을 못 차렸다? 아직도 못 차렸지. 죽어도 못 차릴 것 같은데. 원래 성향이 뭐 그런 쪽이다? 정신이 났을 때? 원래 근데 그랬잖아. 우리가 볼 땐 인간 탈이 아니야. 저거는 귀신의 탈이지. 양심이 없다. 양심이 없죠. 좀 이제 나이가 한참 많잖아요. 지대 한참. 그럼 이제. 그랬으면 벌써 저. 좀 이상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. 와, 저도 놀래. 예. 네. 아무튼, 그런 분이다. 그쵸. 알겠습니다.